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륙위치 논리 검증의 마지막 여덟 번째 편으로서 어느 역사 아마추어 유튜버의 지도 지명만에 의한 전체 고대사 왜곡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증 대상은 수많은 모든 논리가 잘못해서 시작한 관계로 모두 잘못되어 모두 다 비판 대상이지만 유튜브의 특성상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이 유튜브의 가장 중요한 논리상 세 가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집필본 단행본 10권과 본인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안 맞는지 맞는지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항 세 가지는 첫 번째 삼국의 위치, 두 번째 고구려 압록강과 평양성, 세 번째 고려 서경 이렇게 편의상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었지만 역사는 전후 관계가 상호 연결된 채 이들 세 가지 사항은 각각 서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검증 사항으로서 삼국의 위치 사항입니다. 이번 검증 대상 유튜브에 대한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 설정에 대하여 당초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이미 이 검증편에서 검증하였던 천문학 자료인 일식 기록에 의한 위치와 그리고 이 유튜브의 주된 아니 전체 근거 논리인 지도 지명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기 위하여 수많은 관련 사서 기록 중에 이미 정해진 자기 논리에 맞는 일부 기록만 편의적으로 선택한 후 그것도 임의적으로 해석한 바에 의합니다. 역사는 학문입니다. 선동적인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역사는 어느 시기에 국가나 개인이 행한 행적입니다. 이 행적은 오로지 사서 기록인 역사서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행적의 흔적이 고고학적 자료인 유적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들 두 가지 즉 역사서와 그리고 유적 유물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국가나 개인이 행한 행적인 역사를 정립하고 이것으로 역사로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서를 무시하거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오히려 역사 자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사서 기록에 의한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자기 편의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해석하거나 자기 논리에 맞추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왜곡하거나 조작까지 합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주역이자 전문가가 되어 이를 판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맞는 역사가 되려면 이런 자료가 설사 맞는 자료라 하더라도 역사학의 기본 두축인 이미 설명드린 첫 번째 문헌학적 자료, 두 번째 고고학적 자료인 이 두축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역사학에서 배척되어 오히려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데 저의 방해 요인만 되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서 기록에 의하여 입증하려 하면 이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사서 기록은 이미 왜곡 조작기 많이 되어 이로써 파악하기 힘들다고 변명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역사를 연구하면 그 왜곡상, 오류 상황을 모두 오히려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사서를 종합하여 확인하면 면밀히 검토하면 올바른 역사를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 확인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못하기에 그런 변명을, 그런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사서 기록에 의하여 입증이 안 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올바른 역사로 절대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나 소설, 만화인 것입니다. 천문학 자료도, 지도 지명도, 고고학 자료도 오로지 사서 기록이 올바른 해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만이 역사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의 문외한 한이다 싶은 대부분의 역사 전문 유튜버는 전혀 역사를 연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한편 일부는 지도 지명을 찾아 우리 역사와 관련된 지명을 연결시키거나 반대로 우리 역사의 지명을 지도 지명으로 찾은 다음 이에 맞는 역사 기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것도 수많은 관련 역사 기록이 있는데도 자기 논리 즉 지도 지명에 맞는 아주 일부 사서 기록만을
편의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시키는 한편 그 해석도 전혀 맞지 않거나 편의적으로 왜곡 해석한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한 역사적 사항은 웬만한 역사 전문가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제법 많은 역사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이를 그대로 신뢰하고 추정한 채 올바른 역사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잘못된 역사를 신뢰하고 추정함으로써 결국 잘못된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자신도 잘못된 역사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분명한 사서 기록에 의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어진 사서를 찾아보시고 정말 있는지 이 사서를 왜곡한 것인지 왜곡 해석한 채 내어놓은 것인지 판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서 기록과 이 검증 대상 논리와 그 잘잘못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증 대상 유튜브의 우리 삼국 즉 고구려 백제신라의 위치 설정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신라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서 기록에 맞지 않습니다. 우선 삼국의 위치 검증에 대한 첫 번째 입증사항으로서 첫 번째 삼국은 그 모든 사서 기록에서 인정하듯이 사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만에서 서쪽의 만지방에서 백제가 건국되었고 사만의 동쪽인 진안에서 신라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유튜버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제가 신라의 서쪽에 그리고 신라가 백제의 동쪽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위 역사를 취급하는 사람이나 유튜버는 당연히 삼국의 위치 내지는 역사를 따지려면 이에 근원이 되는 사만을 먼저 확인하고 입증을 해야 하며 또한 사만의 근원을 확인하여 그 위치를 맞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사만의 위치는 바로 그 근원인 위만조선 위치와 이에서 출발한 바다, 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만조선 즉 고조선의 위치는 여러 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옛나라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유튜버는 전혀 역사를 모르는 전문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고조선 즉 위만조선은 모든 사서 기록상 산서성 연나라 동쪽인 하북성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연나라가 세운 연오군과 연장성 위치인 유주 및 평주 지역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중심 지역인 낙양에서 최소 2000리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분명히 하북성 북경 지방이 아니라 태행산맥 바로 동쪽인 하북성 보정시 일대입니다. 그곳에서 바다해인 당시 바다인 하북성 호타나 산동성 황하를 통하여 그 남쪽인 원래 한 지역인 곳에 위만조선에서 멸망하여 쫓긴 기시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이 와서 세운 것이 사만입니다. 이곳 사만이 마한 진안 변안 지역인 산동성 지역에서 삼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남북으로 이어져 위치한 것은 기본적인 이 사만의 위치 그리고 이곳에서 건국된 삼국의 위치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유튜브의 삼국 위치 논리의 잘못을 명백하게 입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사서기록에 분명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만에서의 사항 이외에도 우리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고 신라 서쪽에 백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백제와 신라가 남북으로 있어서는 우리의 삼국의 역사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는 당연히 고구려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동서로 있으며 백제의 동쪽에 최씨 낙랑국이 있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는데 역으로라면 신라 서쪽에 최씨 낙랑국이 있고 그 서쪽에 백제가 있어 결국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고 신라 서쪽에 백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역사 자체가 아닌 소위 픽션이자 소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외에 또 확실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백제와 신라 북쪽의 말갈 즉 북말갈로부터 동남으로 10일 거리에 있는
남 말갈이 있어 수시로 그 남쪽이 백제와 신라를 삼국시대 말기 그리고 신라의 경우 소위 통일신라시대까지 괴롭힌 기록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에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백제 남쪽에 신라가 있다는 이 유튜브의 논리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이곳에서 건국된 삼국이 성립하기 전이 사만시기부터 육지로 접해 있었던 왜가 이 삼국시기에도 그 북쪽의 신라와 백제를 삼국시대 초기부터 삼국시대 말기인 서기 500년경 및 이후까지도 수시로 교류하고 침략한 기록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튜브의 남북으로 있다는 백제와 신라 위치 논리에 대해 의하면 전혀 맞질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연구한 바로는 남옥저 중령지방은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빌미가 되어 고구려 천리장성의 축조 원인이 되고 나중에 신라와 당나라의 소위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어 결국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니와 이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기 전에 이룩할 수도 있었던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결성이 이 남옥저 중령지방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신라가 초기인 신라 아달라 이사금 시기인 서기 158년에 개척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구려 동정원왕 시기인 서기 246년에 위나라 관구금의 침입을 받아 동천왕이 도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위치는 분명히 신라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남쪽에 신라 남옥저 중령지방이 있고 그 남쪽에 신라가 위치한 것입니다. 이 위치에 의하면 이 유튜브의 위치인 고구려 남쪽에 백제가 있고 그리고 그 백제 남쪽에 신라 위치는 맞지를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서 백제와 신라가 건국되었지만 나중에 발전하여 신라는 백제 남쪽으로 옮겨 확장하였다고 말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전혀 사서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서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소설이나 픽션이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 유튜버가 역점을 두어 주장하는 신라의 양자강 유역 위치는 전혀 사서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제가 월주지방까지 이른다고 중국 정사기록인 신당서와 구당서상에 기록되어 있어 백제의 이곳 양자강 유역 설정은 근거가 있으나 신라는 없습니다. 단지 이 양자강 인근에 신라와 관련된 실제 지명과 흔적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서기록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단지 이곳에 신라 영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백제의 담노와 같이 신라의 집단 거주지나 신라의 분국 형태의 세력권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신라 영역이 이곳에 있다고 역사적으로 설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튜버는 근거자료인 사서기록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잘못된 천문학자료인 일식기록에 의한 위치와 그리고 이 유튜브의 주된 아니 전체 근거 논리인 지도지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에 맞추어 찾아낸 사서기록을 잘못되게 내밀거나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서기록의 해석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사서 주사와 북사 기록상의 백제전에 있어서 이 기록입니다. 즉 진, 송, 제 양나라가 강동에 운거하여 후위가 중원에 자리하였을 때부터 백제는 한결같이 사신을 보내어 번국이라 칭하였고 라는 주류 강단사학회의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본에 대하여 진, 송, 제 양나라가 강동에 운거하고가 왜곡 해석이라고 한 채 즉 강동에 운거한 것이 원래 강자에 운거한 것이라고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본이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이 유튜버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채 주류 강단사학회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분이 원래 광자인 것이 강동으로 해석한 것이 잘못이거니와 왜곡이거나 이것을 그만두고서라도 이곳 강동이든지 강자이든지 이곳에 연관 주체 해석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튜버는 주류 강단사학회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분이 진, 송, 제, 양나라라고 해석한 것을 임의로 이곳 강동이든지 강좌이든지 이곳에 용과한 것은 백제라고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동이든지 강좌이든지 이곳에 용과한 것이 주류 강단사학회의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분의 해석인 진, 송, 제, 양나라인지 아니면 이 유튜버의 이미 해석인 백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진, 송, 제, 양 한자 앞에 한자로 스스로 자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회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분의 해석은 진, 송, 제, 양이 강동에 온거하고 후이가 중원에 자리하였을 때부터 라고 즉 하였을 때부터 라고 해석하여 결국 강동에 온거한 것이 진, 송, 제, 양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 유튜버는 백제는 스스로라고 하여 백제가 결국 강동에 응고한 것이지 진, 송, 제, 양나라가 강동에 응고한 것이 아니라고 임의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이 사서 기록상의 한자인 스스로 자자 해석이 하였을 때부터가 맞을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맞을까요? 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류 강단사학회의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본이 맞고 이 유튜브의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자자 한자는 뭇뭇 이래로로서 특히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면 분명히 뭇뭇 이래로입니다. 이를 주류 강단사학회의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본은 하였을 때부터로 가요. 뭇뭇 이래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서 이는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동이든지 강좌이든지 이곳에 응고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본대로 진, 송, 제, 양나라가 맞는 것이지 이 유튜브의 해석인 백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본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달리한 채 나름으로 다르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설명, 즉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상의 해석분은 이래서 잘못이라는 설명이 있은 다음 자기 나름의 옳은 설명, 즉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설사 잘못이라도 사소한 일부 실수라고요? 그리고 설사 이 유튜버 주장대로 백제가 양자강 유역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유튜버의 기본적인 논리인 양자강 유역에는 신라가 위치하여 있고 그 북쪽에 백제가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배치되어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논리상에 의하여 심각한 자기 논리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튜버의 최근 수정한 논리에 의하면 양자강 서쪽에 백제가 있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그 북쪽의 산동성 지역에서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신라가 그 남쪽으로 양자강 인근까지 있다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에 수정한 것입니다. 많은 저를 비롯한 이번의 검증 비판과 같이 많은 비판에 의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고구려 남쪽에 백제만 있고 그리고 그 남쪽에는 신라만 있는 곳으로 설정하였었습니다. 최근의 수정 논리 위치에 의하면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전체 수많은 신라 위치 기록 즉 달리 해석해야 하는 여러 기록 중 자기 논리에 맞는 기록만 일부 편취하여 자기 논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백제와 고구려의 동남쪽 지역에 신라가 있다고 하는 기록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원래의 여러 기록상에는 제가 분석하여 도표로 나타낸 바에 의하면 남과 북은 고구려와 백제와 접하거나 백제 동쪽에 신라가 있다거나 바다 건너
신라가 있다고 하는 등 도저히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기록들이 전부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분석하여 명확히 확인하면 대륙의 삼국과 현재 한반도의 삼국의 위치 상관관계를 중국 사서가 혼돈되게 기록한 것으로 분명히 파악됩니다. 이는 단순히 백제의 동남쪽에 신라가 있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기록만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자기 논리에 맞춰 맞는 것만 편취하여 그 근거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자 오류입니다. 모든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면 고구려 남쪽에 있는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있어 대륙의 위치에서 지금의 한반도 위치를 언급하거나 지금의 한반도 위치에서 대륙의 위치를 언급하거나 한반도 내에서 삼국의 위치를 언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상호적으로 중국 사서가 기록한 것이 분명한 것이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일정한 어느 관계 방향을 기록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서 기록을 해석하거나 역사를 연구한 그 부족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시청자들도 그런데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 유튜브의 논리의 주된 근거로 삼는 바로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의 기록입니다. 즉 이를 해석하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할 때 강한 병사 100만명으로 오를 침략하여 가졌고 유연제노를 굴복시켰다라고 자신의 잘못된 논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분명히 잘못이고 이에 의하여 자기의 잘못된 논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상당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 원래 맞는 해석은 5월을 침, 즉 이는 침략으로서 단순히 침략한 것은 사실이나 침략 후 가진 것, 즉 영역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유연제노를 노, 즉 어지럽힐 노로서 단순히 어지럽힌 것이지 굴복시킨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서 기록상에도 유의 유주나 연인 연, 즉 연나라 지역이나 제나라 노나라 지역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굴복시킨 사실은 전혀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서 기록을 정확히 해석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이를 잘못 해석한 채 자신의 논리에 이용하고자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인 것은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시청자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맞다고 무조건 신뢰한 채 이를 다른 사람, 즉 저에게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사항에 의하여도 명확히 입증되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신라가 양자강 인근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다음 기록을 보시죠. 이는 당나라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에 의한 소위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어 백제를 먼저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이후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에 서기 644년부터 688년경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 그들의 수군 및 수군의 선박을 차출하여 전쟁에 이용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가 있었던 산동성에서는 당연히 차출할 수 없었고 양자강 유역인 오나라 지역 및 홍주, 요주, 강주 그리고 강주, 화주, 영주, 협주 등에서 차출한 것을 명확히 사서 기록에 의해 확인한 것입니다. 당나라 시기에 이곳 양자강 유역을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전 시기나 이후 시기에도 그럴 가능성 아니 이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양자강 유역에 항상 신라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서 기록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 신라가 위치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에 의하면 이 유튜브 논리인 양자강 유역의 신라 지역이란 사실은 허위인 것으로 분명히 확인됩니다. 즉 양자강 유역은 당시 당나라의 영역이었지 신라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원래 위치인 사만의 마한 동쪽인 산동성 지역에서 건국되어 이곳에서 영역을 확대하였으나 결코 백제의 남쪽에 있지 않았던 반면 건국 이후부터 계속하여 고구려 남쪽이자 백제 동쪽에 위치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양자강 유역에는 신라가 아닌 백제의 영역이 미쳤다는 기록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존재합니다. 이에도 삼국의 위치를 입증하는 사항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이 유튜브의 성격상 더 이상 불가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증 사항은 두 번째 사항으로서 고구려 압록강과 평양성 위치입니다. 이 유튜버 논리에 의하면 고구려 평양성을 지금의 하북성 북경으로 정하였으나 고구려 압록강을 제대로 어느 하천인지 설정하지 못한 채 단지 역사와 거리가 먼 가십거리에 불과한 북경 오리 즉 베이징덕만을 근거로 하북성 북경시 남쪽에 있는 강으로 어렴풋이 정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지금의 만주지방의 청하라는 압록강과 한반도 지금의 압록강에 각각 압록강을 위치시켜 지도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혼란된 것이며 이러한 설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들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청하는 고구려가 아닌 이후의 고려시대 기록에 나오는 명칭으로서 고구려 압록강을 고려시대에는 청하라고 부른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고구려 압록강의 왜곡 이동에 대하여는 제가 철저히 연구하여 그 이동사항을 명확히 집필본 단행본 10권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설정만을 보더라도 이 유튜버 역사 논리가 얼마나 비역사적이고 비학문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 압록강에 대하여는 수많은 사서 기록상에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수많은 압록강 관련 기록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저히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고구려 압록강은 분명히 마자수라고도 하며 그 발원지가 말갈의 백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먼저 규명하여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갈의 백산입니다. 말갈은 현재 일제 식민사학에 의한 한반도 고착화 논리에 의하면 한반도 동북부 만주지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국 정사기록에 말갈은 당시 장성 즉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위치한 음루지역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갈은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만리장성은 산서성 태행산맥 바로 동쪽인 하북성 보정시 서북쪽에 그쳐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을 지나 북경시 북쪽을 지나 하북성 진앙도시 산회관에 이르는 장성은 당시 진나라 만리장성이 아니라 이후에 쌓여진 것으로서 진장성인 만리장성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역사서에 이 역사서를 왜곡 해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하북성 북경시 북쪽을 지나 하북성 진앙도시 산하관에 이른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북성 북경시 인근이 고구려 압록강 평양성 위치를 주장하면 이러한 중국 측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곳 하북성 보정시 북쪽에 실제로 말갈의 대표 부족인 흑수 말갈의 흑수화가 그리고 또 다른 대표 부족인 백산 말갈의 백산 즉 고구려 압록강의 발원지인 말갈의 백산이 태백산이라는 명칭으로 이전 그 자리에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흑수화는 산서동 대동시 예전의 부여 위치 동쪽인 산서동 대동시 천지년에 그리고 백산이 태백산은 산서성 대동시 영부에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원한 압록강은 지금의 하북성 호타입니다. 이 고구려 압록강 기록에는 이 압록강이 백산의 말갈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한편 이 압록강과 합류하는 소유수, 대유수 즉 우리 역사와 관계 깊은 요수인 이 두 강이 각각 현토군 요산 등지에서 발원하여 연 5군이 요동군 양평이여 즉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인 이곳은 이전에 연나라가 설치한 조양과 양평간이 연장선 구간으로서 이곳 양평현을 거쳐 흐르거나 서남쪽을 흘러 나중에 요동군 안시현이자 안평현이자 서안평에서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충족하는 하북성 호타만이 충족합니다. 이에 의하여 고구려 압록강은 지금의 하북성 호타가 분명합니다. 다른 곳, 특히 하북성 북경시는 전혀 맞지를 않고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안평현이라는 명칭이 이에 맞는 위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가 흐르는 곳인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에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는 그 어떤 대학교수나 그 어떤 역사 전문가나 역사 전문 유튜버라도 학문적인, 논리적인, 역사적인 검증에도 반론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어떤 반론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구려 압록강은 결코 지금의 하북성 북경시 일대 이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이와 같은 수많은 고구려 압록강 관련 필수사항인 백산, 말갈, 소유수, 대유수, 양평현이자 요동성, 안평현 사항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고구려 압록강이 이렇다면 당연히 고구려 평양성도 하북성 북경시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 지명에 의한다는 이 유튜버가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지금도 명백히 지도상에 존재하는 흑수와 백산, 안평현 등 위치를 확인하여 이러한 고구려 압록강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은 전혀 역사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사서 기록상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는 산서성 태행산맥이 암문, 호타, 갈석, 역수 위치에 있었던 연나라 동쪽이 고조선, 즉 위만조선이 왕엄성 위치입니다. 이곳 위치가 바로 하북성 호타 인근 위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사실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평양성 위치는 이전의 낙랑군 위치고 이는 이전의 고조선 즉 위만조선이 왕엄성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를 더욱 입증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소위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곳 고구려 평양성에 설치한 안동도읍은 물론 이전의 낙랑군 등이 속한 곳이 이전에는 유주 및 평주 지역이었고 당나라 이후에는 하북도 즉 지금의 하북성 위치인 유주 대도덕부라는 사실입니다. 유주와 평주 위치는 지금의 하북성 보정시 서남쪽 일대인 것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곳이 사서기록상 연나라가 설치한 연오군의 위치인 낙양에서의 최소 2000리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 평양성 위치는 고구려 압록강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 인근인 지금의 하북성 보정시 일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북성 보정시 만성구 지역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서기록에 의해 입증됩니다. 수많은 사서기록을 제시하여도 무방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많으므로 생략하고 단지 단 하나의 사서기록만 제시하여 더욱 명백히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개의 사서기록 즉 삼국지 위서동의전 및 후한서 동옥저전상의 개마대산 즉 지금의 산서성 태행산맥에 대하여 장회태자 즉 당나라 시기 당고종과 척천무 사이 아들인 당나라 태자인 이현의 주석에 의하면 이 개마대산이 고구려 평양성 즉 위만조선이 왕엄성이 서쪽에 위치한다고 한 것에 의하여도 입증이 됩니다. 이에 의하면 고구려 평양성이 지금의 산서성 태행산맥 동쪽에 위치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행산맥에서 머나먼 지금의 하북성 북경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증하여도 단지 사서기록에 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제대로 사서기록에 의해 입증하지 않거나 못한 채 역사적 연구 없이 역사적 지식이나 인식 없이 단지 지도지명에 의한 것에 의하여 우리의 중요한 역사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사항으로서 이 검증대상 유튜버의 주된 논리인 고려 서경 위치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검증대상 유튜버는 고려 즉 왕건의 고려 서경을 지금의 하북성 북경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의 지도상에는 북경지방이 거란의 요나라 지역인지 고려 지역인지 난데없는 정한국 지역인지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분명히 북경지방을 고려 영역으로 설정하는 지도를 그려놨는데 최근에는 없어진 것입니다.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한 우리 역사를 이 유튜브에 의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정한국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제가 연관 사항이 있으므로 검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바대로 고려의 서경 위치가 지금의 북경시라는 설정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버는 고려 서경을 지금의 하북성 북경시로 설정하는 주요 근거로 바로 앞에서 검증하여 잘못이라고 입증한 고려 평양성이 나중에 고려 서경이라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중국의 정사 기록인 원사 지리지 사서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서 기록을 중요한 사실, 즉 자신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부분은 해석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논리에 맞는 부분만 해석한 채 서경 위치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를 해야 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지요. 이러한 고려 서경의 이전의 고구려 평양성 근거로 삼은 기록이 우리나라 삼국사기 기록과 중국 정사 기록인 원사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 이 기록 해석에는 왜곡 내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도 본인이 집필본 단행본 10권과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이 기록의 실체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여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른 근거 기록인 중국 정사 기록인 원사 기록상 원래 고구려 평양성 즉 고려인 고구려 장수왕 평양성이었던 곳은 원래 한나라의 낙랑군 지역이었는데 이곳이 평양의 예터입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곳에서 압록수 동남 천리로 옮겼는데 이곳은 평양의 예터가 아닙니다. 이곳 옮긴 곳이 고려의 서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고려 서경 설명에 의하면 그저 이러한 사서 기록은 무시한 채 그저 이전의 고구려 평양성이 나중에 고려 서경이 되었다고 하면서 고구려 평양성 위치를 지금의 하북성 북경시로 하고 고려 서경 역시 같은 하북성 북경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서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원래 고구려 평양성에서 옮긴 곳이 고려 서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고구려 평양성이 하북성 북경시라면 여기에서 옮긴 즉 압록수 동남 천리 지방이 고려 서경이므로 고구려 평양성인 북경에서의 압록수 동남쪽 천리 지방이 고려 서경이 되는 것이므로 결코 고려 서경은 하북성 북경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고구려 압록강과 고구려 평양성에 대하여 확인하였지만 고구려 압록강은 하북성 호타하이고 고구려 평양성은 하북성 보정시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 서경은 하북성 보정시 일대에서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 동남쪽 천리 지점인 산동성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동성 지역에 있는 당나라가 고구려 공격시 옮긴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 동남쪽 천리 지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전 고구려 시기에 처음 도읍한 산동성 졸본성 지역이자 이후 중국 사서가 압록수 동남쪽의 450리 지점에 있다고 한 고구려 남평양성이자 광개토 태왕 비문상의 하평양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450리와 천리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구려 압록강인 하북성 호타의 남쪽 흐름 지역에서는 450리 북쪽이고 북쪽 흐름상의 발원지 지역에서는 천리가량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나라가 압록수 북쪽에 있었던 하북성 평양성인 장수왕 시기 평양성을 공격하자 압록수 동남쪽 천리 지방에 있는 이전의 고구려 절본성이자 남평양성이자 하평양성으로 옮긴 곳이 나중에 고려 서경이 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고려가 북쪽의 거름과 경계를 하면서 여기에 설치한 강동 육주가 아닌 서희 팔성을 설치하고 여기서부터 고려의 천리장성이 아닌 천리관성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 서희 팔성과 고려 천리관성이 설치된 곳이 고구려 압록수와 똑같은 압록수이자 마자수이자 고려 시기에 청하라고 불린 같은 강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즉 압록수 동남쪽에 고려가 소위 통일신라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전의 소위 통일신라가 북쪽의 발해와
리하 내지는 압록수를 경계로 마주하였듯이 소위 통일신라를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가 마찬가지로 북쪽의 거란의 요나라와 압록수를 경계로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고려 서경 기록을 제대로 정하고자 하면 먼저 첫 번째로 고려 장수왕 평양성이 어디인지, 두 번째 고구려 압록수가 어느 강인지, 세 번째 압록수 천리 지역은 어느 곳인지, 네 번째 이 옹긴 지역이 계속하여 고려 서경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분석하지 않거나 잘못 분석한 채 고려 서경을 무조건 하북성 북경시로 설정하는 것은 모든 사실에 어긋날 뿐더러 사서 기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것은 원래 고구려 장수왕 평양성 위치는 동령로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옮긴 삼동성 고구려 절본성이자 남평양성이자 하평양성인 고려 서경으로서 동령부라고 하였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확히 사서 기록에는 왜곡 조작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고려가 대륙에 위치했을 때는 산동성 고려 서경이 존재하다가 몽골의 원나라 시기에 대륙 영역을 고려가 상실한 채 동북쪽으로 옮겨져 지금의 요령성 요하 인근이 요령성 요양시가 고려 서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 평양성, 즉 원래 고구려 장수왕 평양성이 고려 서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 전체 기록상에도 하북성 북경시 인근 위치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고 고려 전체 기록에 의하여도 하북성 북경시 인근 위치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곳 하북성 북경시 인근은 거란이 요나라가 차지한 채 이후 이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가 차지하였다가 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의 원나라가 그 도읍으로 정한 것이 그 도읍의 시초인 것입니다. 이곳 북경시일 때는 고려가 그 영역으로 삼은 사실과 기록이 일치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륙위치 논리검증 8번째 편으로서 어느 역사 아마추어 유튜버의 지도 지명만에 의한 전체 고대사 왜곡에 대한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하여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올바른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믿고 싶거나 쉬운 역사 논리가 올바른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원하시면 논리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연구상, 수많은 역사 논리를 수많은 주류 강단사학계 한반도 위치를 주장하는 대학 교수들을 설득시켜 대륙 위치로 하여금 우리 고대 역사가 되게 할 수는 있겠는지요. 이와 같이 이 아마추어 유튜버의 역사 전문 유튜버에 의한 우리 고대국가 위치 설정은 전혀 사서 기록에 맞지 않은 채 오로지 맞지 않는 지도 지명에 의하여 일부 사서 기록을 이 지도 지명에 맞춘 채 편의적으로 취사 선택하거나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의합니다. 올바른 역사로 하여금 현재의 잘못된 주류 강단사학계 일제식민사학을 추종하는 한반도 고척화 논리를 바꾸기가 힘든 판에 잘못된 역사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주류 강단사학계에게 이 같은 잘못된 역사 논리로 말미암아 그 빌미를 주어 결국 올바른 역사 정립에 심각한 방해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가 현재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해방 후 10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일제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한 왜곡된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배우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이 꼼짝할 수 없는 모든 사서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는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만 현재의 잘못된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륙 위치 비정 논리를 대표적인 역사 전문가와 유튜버 8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학 교수들로부터 저와 같은 대륙 위치를 주장하는 제야 사학자들이 사서 기록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영토만 넓으면 좋다는 환타지에 사로잡혀 영토 컴플렉스에 의하여 대륙 위치를 주장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외람되게도 제가 대표적으로 3년간의 칩거를 통한 모든 고대사 사서 기록을 망라하여
철저한 분석 연구에 의하여 이러한 한반도 고착화를 주장하는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현재 대학 교수들을 실명을 거론하여 학문적으로 당사자들이 논리 하나하나를 철저히 분석하여 비판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지필본 단행본 10권을 발간하고 이를 널리 알려 우리 고대사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하여 유튜브도 하고 대중학술 강연 및 인터넷 중강의와 방송 출연, 매스컴 기고, 논문 집필 및 발표 등 역사 정립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대륙 위치를 주장하면서 잘못된 대륙 위치를 주장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정립에 어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대륙 위치 주장 제하 사학자들과 일부 아마추어 역사 전문 유튜버들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현재의 잘못된 역사를 바꾸어 올바른 역사 정립을 하여 올바른 역사로 하여금 우리 후손이 배우고 익히게 하고자 함이 이번 대륙 위치 주장 논리 검증입니다. 이는 본인과 다른 것을 무조건 틀리고 자신만의 논리만 옳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그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이 오로지 올바른 우리 역사 정립을 위함임을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는 이들 총 8편의 검증대상 논리 주장 및 당사자들의 그 어떤 학문적, 논리적, 객관적 재반론과 재검증 그리고 반대의 비판을 환영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분들은 물론이고 이 총 8편의 검증대상 논리 주장들이 당사자분들에게 학문적, 논리적, 객관적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과 반론 검증을 거쳐 올바른 대륙 위치 역사 논리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현재의 잘못된 한반도 고착화 역사 논리를 바꾸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논리 제기만이 현재의 잘못된 역사 논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학문적인 역사 논리만이 현재의 대학 교수들이 논리에 대항하여 이겨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 8편에 걸친 대륙 위치 검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